이렇게 잘 됐죠? 오, 촉촉 부드러워 보여. 포근포근. 엄청 그렇게 바르고 잘 됐지? 술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억의 술빵. 이거는 막걸리예요. 생막걸리. 소금, 베이킹 파우더. 이걸 넣으면 좀 빨리 발효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설탕. 설탕은 가감하셔도 돼요. 그리고 막걸리도 이렇게 농도를 봐서 조금 더 첨가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재다 보면 거품이 막 올라와서 정확하게 못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설탕을 잘 녹여주셔야 돼요. 밑에 이렇게 있는 거. 살살. 이거를 정말 해 먹었는데, 어찌나 잘 먹는지. 너무 응. 맛있어요. 아들도 하나 짜놨는데 거의 걔가 하나 다 먹었어요. 설탕이 싹 녹게끔 잠깐만 잘 저어주세요. 이게 설탕이 어느 정도 또 들어가야 잘 부풀어요. 효모가 막 발생되면서 잘 되니까 설탕을 너무 조금 넣으면 잘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우유를 넣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우유보다 이 술이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막걸리가. 자, 요때 간을 한번 보셔도 좋아요. 간이 요때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밀가루를 넣을 거예요, 이제. 밀가루는 중력분도 되고, 박력분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걸로 하시면 돼요. 멍울이 없게끔 잘 저어주세요. 근데 살짝 멍울이 있는 거는 얘가 발효되면서 다 풀어져요.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충은 풀어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반죽이 찌름해야 돼요. 근데 이때 약간 된것 같다 그러면 살짝 막걸리 조금 더 첨가해도 돼요. 이게 반죽이 되면 빵이 부드럽지 않고 좀 단단하게 부풀어지죠. 좀덜 부풀어 올라요. 잘 저어서 물구름하게. 이렇게 주르륵한 느낌. 요 느낌 아시죠? 네. 요 느낌. 이렇게 쓰세요. 랩을 딱 치세요. 반대결로도 한번 더. 이렇게 보면 빵빵하죠? 네. 요때 구멍을 퐁, 퐁. 이렇게 뚫어 놓으세요. 그래야 부풀어 오르면서 얘가 이 여기에 쫙안 붙거든요. 요래 갖고 집안이 따뜻한다면 그냥 따뜻한 곳에 한 6시간 두면 되고요. 저희 집처럼 주택이라 약간 서늘하다 싶으면요. 전기장판에다가 딱 놓고 이불로 딱 덮어 놓으면 돼요. 그래 갖고 6시간 동안 요대로 발효시킬 거예요. 6시간 후에 만나요. 이렇게, 와, 보이시죠? 네. 보글보글보글보글하게 된 거.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얹어볼게요. 이렇게. 자, 아주 잘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바닥에다 담요를 이렇게 덮어갖고 6시간 뒀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찜기에 앉힐 건데요. 이렇게 면을 한번 물로 적셔서 꼭 짜세요. 마른 걸로 하지 말고. 그 색이 왜 이렇게 얼룩얼룩해요? 아, 이거 뭐 이것저것 막 쪄서 그래요. 염색된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실리콘 볼을 밑에 깔을게요. 없으면 그냥 하셔도 돼요. 요걸 깔면 더잘 일어나요. 아주 그렇게 이렇게 따뜻해요. 요렇게 부어요. 싹 부으면서 건포도. 건포도. 좋으면 좀 많이 넣고.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기 들어간 건포도는 진짜 맛있어요. 좋아하지? 네. 좀 많이 넣을게. 이 정도로 물거름 해야 돼요. 이게 빡빡하면 빵이 그 카레를 단단하게 썰어 쪄져요. 보겠습니다. 알뜰주걱으로 알뜰하게. 또 위에다가 한 줌. 건포도가 씹으면은 촉촉해지더라고요.
익숙해져가지고 톡톡 입안에서 튀더라고요. 아, 설탕을 싫어하는 사람은 설탕의 양을 약간 줄이고 건포도를 조금 많이 넣어도 돼요. 그렇다고 설탕을 아예 안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발효가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이쁘게 그냥 이렇게 살짝 얹어 놓으세요. 지들끼리. 찜기에 물이 팔팔 끓고 있죠? 팔팔 끓을 때 얘를 올려주세요. 주의사항, 찜틀에 물을 받을 때 너무 많이 받아갖고 여기가 닿아갖고 물이 막 위로 올라온다고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떡에 물이 안 튀게. 그렇죠. 만약에 물이 모자라면 중간에 보충해도 돼요. 보충할 땐 끓인 물을 넣는 게 좋겠죠.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쪄주겠습니다. 지금 20분 됐는데요. 이렇게 하면 지금 살짝 이제 막 익은 냄새가 올라와요. 근데 좀 더 쪄야 돼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불을 끄고, 이거 불을 끄고 한참 있다가 빼면 안 돼요. 그러면 면보에 빵이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뜨거울 때 꺼내야 돼요. 다 익은 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간으로요. 그건 한 40분 쪄야 돼요. 볼게요. 뜨거워요? 와, 깔끔해. 이게 뜨거울 때 떼야지 빵이 잘 떨어져요. 아, 뜨거워. 어때? 괜찮아? 이렇게. 아, 잘 됐다,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식은 다음에 자르면 돼요. 너무 뜨거울 때 자르면 깨지니까 한 김 나간 다음에 자르면 정말 맛있는 간식이 되는 거예요. 한 김 식혀주겠습니다. 이제 식었는데요. 손으로 잘라 먹어도 맛있지만 칼로 한번 이쁘게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잘 됐죠? 기포가 아주 이쁘게. 이걸 조금 도톰한 찜기에다가 조금 하면 위로 부푸는 거고 저같이 넓더란 데다가 하면 이렇게 얇아지는 거예요. 전혀 안 얇은데 얇은 거예요? 두툼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정집에서는 하기에 좀 한계가 있죠? 오, 촉촉 부드러워 보여. 여기 식으면 좀 약간 가슬가슬해요, 또. 이렇게. 그냥 칼로 과감하게 잘라도 돼요. 자르는 거 보는 것도 재밌다. 정말? 그 질감이 눈으로 느껴져요. 촌득촌득하거든. 포근포근. 어쩜 그렇게 바르고 잘 됐지? 아무것도 안 넣고 막걸리하고 베이킹파우더만 넣었잖아요. 근데 그냥 뜨뜻한 데다가 담요 딱 덮어서 한 6시간 동안 두면 저 혼자서 이렇게 부풀어요. 크게 고민할 거 없어요. 술빵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요새는 날이 점점 따뜻해져서 발효하기도 되게 좋아요. 마님들도 꼭 한번 맛있는 간식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전기압력밥솥을 이용해서 단호박 카스테라를 만들어 볼 건데요. 단호박은 껍질을 제거하고 씨를 싹 뺀 다음에 이렇게 토막토막 썰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믹서기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 여기다가 단호박을 딱 넣어요. 그 다음에 계란을 3개, 흰자 노른자 분리하지 말고 그냥 넣으세요. 우유. 우유 없으면 그냥 생수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올리브유인데요. 올리브유로 넣어주세요. 여기에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 약간, 설탕. 설탕은 달다고 생각하면 조금 적게 넣으셔도 돼요. 워낙 단호박이 달아서 설탕을 조금만 넣어도 아주 달고 맛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면 돼요. 자, 밀가루는 이렇게 체에 한번 쳐줄 건데요. 이때 베이킹파우더도 같이 넣어요. 그래서 잘 한번 내리세요. 체에다가 곱게. 멍을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곱게 체 한번 내려주세요. 밥솥 4솥에다가 기름칠을 좀 해주세요. 식용유나 올리브유나 다 괜찮아요. 살짝 조금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곱게 갈아주시면 돼요. 자, 곱게 갈은 호박을 여기 밀가루에다가 같이 합해주세요. 살살 한 초당요. 생밀가루가 안 나오게끔 잘 섞어주시면 돼요. 이때 한번 밀가루 꼭 찍어 먹어봐서 덜 달다 싶으면 설탕을 좀 더 넣으셔도 되고요. 또 반죽을 했는데 반죽이 약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우유를 조금 첨가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 국자 떠서 쭉 갈 때 주르륵 뚝뚝 떨어지는 거. 내솥에다가 얘를 이제 넣어요. 이렇게. 밥솥을 살짝 이렇게 이렇게 흔들으세요. 편편하게. 이렇게 이제 됐죠? 그러면 밥솥에 이제 넣으면 돼요. 전기 압력 밥솥에 만능찜 기능이 있으면 만능찜 기능에 60분을 해주시면 돼요. 만능찜. 만능찜 60분. 쿠쿠가 맛있는 요리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백미 취사 기능을 두 번 연속으로 하면 돼요. 다 됐는데요. 그럼 이런 젓가락으로 복판을 한번 꾹 눌러보는 거예요. 눌러봐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생밀가루가 만약에 묻어있다 그러면 뚜껑을 닫고 만능찜에서 10분 정도 더 해주시면 돼요. 저희는 정말 잘 익었어요. 꺼내볼게요. 이렇게 해서 거꾸로 싹 이렇게 체망 같은 데서 공기가 통하게 해주셔야 돼요. 바람이 통하게. 이렇게 해서 식혀주세요. 썰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아주 포근포근하게 이렇게. 잘 됐죠? 네. 그리고 단호박 향이 싹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폭신폭신해요. 간단하고 쉽게 하는 방법, 단호박 카스테라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름 간식으로 그만이죠?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오늘은 만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두피를 만들겠습니다. 생수인데요. 손을 넣었을 때 약간 따뜻할 정도의 물 온도면 딱 좋아요. 거기다가 소금을 조금만 넣으세요. 그래서 잘 저어주세요. 반죽을 할 건데요. 물을 살짝 부으세요. 다 붓지 마시고 조금 남겨놓으세요. 꼭 이렇게 비비세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비비지 않고 막 뭉칠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계속 비비면 훨씬 편해요. 될 수 있으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비벼주세요. 자, 이렇게 비비니까 어떻게 돼요? 덩어리가 젖잖아요, 저절로.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눌러서 이제 뭉치면 돼요, 지금. 오, 물을 조금 넣었는데도 잘 뭉쳐지네요. 골고루 여기 다 마른 가루가 없이 다 물기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힘이 안 들어요. 대충 밀가루가 엉킬 만큼만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너무 많이 주물지 않으셔도 돼요. 뭉쳐졌죠? 이거를 비닐팩에다가 넣어놓을 거예요. 이건 제가 2시간 전에 반죽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잘 숙성이 됐다 그러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뭉쳐갖고 비닐 주머니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자기네들끼리 잘 숙성이 돼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하룻밤 바깥에 베란다에 두셔도 돼요. 안 상해요.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만두 소에 들어갈 두부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누른 두부를 샀어요. 누름 두부. 그때만 확실히 물이 적죠? 면벌을 이용해서 두부를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그 누름 두부를 안 하고 그냥 두부를 할 경우는 두부를 조금 더 하셔도 돼요. 제 레시피보다. 아, 두부의 양을요? 네. 그건 물이 많으니까. 만두소에 들어갈 김치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살짝만 짜세요. 김치는 조금 더 넣고 싶으면 더 넣으셔도 돼요. 곱게 다져야 하니까 좀 옆으로 썰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짜셔야 돼요. 이렇게 꽉 짜주셔야 돼요. 물기 안 나오게. 양념은 돼지고기. 이건 소고기예요. 소고기. 대파. 대파도 곱게 다지세요. 이게 대파가 많이 들어가면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 나오는 그 잡내가 많이 잡혀요. 안 나요. 다음에 마늘. 여기다가 원래 만두를 빚을 때는 그 돼지고기에 비계를 많이 갈아서 해요. 그래야 만두가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계는 다들 안 먹잖아요, 요새. 그쵸. 그래서 저는 들기름을 좀 많이 넣어요. 들기름. 계란. 가루, 소금, 김치 만들어서 좀 빨갛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고춧가루 한 스푼 넣겠습니다. 이제 양념은 다 됐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치대면 돼요. 치대 보겠습니다. 이 만두소를 이렇게 아주 야멸차게 잘 치대야 네. 만두가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두가 혹시나 터졌을 때 속이 우르륵 안 쏟아져 나오고 다 치댔고요. 간은 이렇게 있는 김치 조각하고 이렇게 보면 두부가 있어요. 두부. 네. 이런 걸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간이 맞나 안 맞나.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딱 맞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자,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만두만 빚으면 됩니다. 만두피를 만들겠습니다. 반죽을 반 딱 잘라갖고, 이건 다시 비닐주머니에 넣어 놓으세요. 가래떡같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오, 이게 봐. 근데 조금 번거로워도 저는 엄마가 이렇게 피를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맛있어요. 이게 정말 맛있잖아요. 버릇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아니야, 나도 그래.
이렇게 가래떡까지 됐잖아요. 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반죽이 잘 됐죠? 개롬해지고. 그럼 이제 써는 거. 토막 올려주세요. 한 2cm 정도 될 것 같아요. 가는 데는 좀 길게 하고, 두툼한 좀 짧게 하고, 그러면 양이 조절이 되겠죠? 눈치껏? 네, 눈치껏? 네. 자,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요 밀가루예요. 밀가루를 솔솔 불어갖고, 요렇게 밀가루를 충분히 입혀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요 손바닥 안에 있죠? 요걸로 요렇게 놓고 꼭 눌러보세요. 요렇게 되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양손으로 꾹 눌러요. 이렇게 놓고 싹 밀어주세요. 뭔가 팁 같은 거 있을까요? 밑에 밀가루를 좀 많이 묻혀야지 좋아요. 안으면 이렇게 안 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잘 나가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두피가 나는 얇은 게 좋다면 좀 적게 하면 돼요. 밀가루를 반죽을 조금 적게 떠갖고 하면 만두피가 얇겠죠? 우리 집은 만두피가 또 굵은 걸 좋아하자. 두꺼운 거. 두꺼운 거. 그 밀가루 씹는 맛이 좋아서. 그게 구수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그냥 대충 해도요. 나중에 싸면은 다 동그랗게 돼요. 이게 만두피가 좀 크죠? 네. 왕만두예요. 좀 크게. 조금 전에는 앞에 한 거는 왕만두를 크게 했잖아요. 조금 크게. 네. 이번엔 이제 적당하게 먹기 좋은 크기. 아까보다 좀 작게. 두 가지로. 두 번째 판은 더 거침없이 하시네요. 왕만두와 그냥 만두 차이예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를 한 숟가락 딱 넣고요. 이렇게 오므려 주세요. 그리고 이 손으로 중지로? 중지로 꾹꾹 눌러요. 소가 안 삐져나오게. 네. 그래갖고 이렇게 입술을 여미는데 끝을 여미면 잘 안 붙어요. 네. 요 안에 쪽에다 꾹꾹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여기 안에. 쏙 나오는 것들을 밀어넣고 이렇게 다 붙잖아요. 그죠? 네. 그럼 손을 이렇게 잡고 네. 둥근 면을 내 배 쪽으로 놓고 싹 돌려요. 이렇게 예쁘다. 그리고? 그래갖고 전분가루를 꼭 찍어서 만두수가 이만큼 딱 남았어요. 이거는 굴림만두 하면 되겠죠? 아 그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굴려주세요. 그래갖고 전분가루를 도로로 이렇게 이게 전분가루를 아주 저기 많이 묻혀야 되겠더라고요. 해보면은 아마 이거 슬쩍 묻히면 잘 안 돼요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만두피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올려갖고 찌르가겠습니다. 항상 만두는 그 물이 끓을 때 올려야 돼요. 올려보겠습니다. 25분 정도 쪄야 될 것 같아요. 고기가 들어가서 기다려보겠습니다. 만두가 다 쪄졌나 열어보겠습니다. 불 끄고 쪄졌어요. 이제 소쿠리에 담으면 되지요. 맛있겠다. 굴린 만두도 진짜 맛있어 보여요. 그렇죠. 아니 얼마나 잘 됐나 한번 잘라볼게요. 만두소가 이렇게 서로 응집돼 있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자. 김치만두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꼭 집에서 만두피 만들어서 이렇게 빚어잡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자 씨의 부엌은